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비만 치료제 GLP-1 1위 기업인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와 배터리 ESS 1위 기업인 플루언스의 실적 발표에서 얻을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GLP-1 1위 기업인 노보노디스크의 1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우선 GLP-1은 인크레틴 호르몬 중 하나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혈당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GLP-1은 그래서 인슐린과 함께 개발이 되었던 역사가 있었는데 GLP-1의 특성상 체내에서 쉽게 분해돼서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오젬픽이나 위고비 같은 GLP-1 수용체 효능제는 GLP-1의 유사체로서 체내에서 꾸준한 효과를 유사하게 내도록 돕습니다. GLP-1 자체는 기능적으로 크게 다섯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따지자면 당뇨에 관련된 세 가지와 비만에 관련된 두 가지로 임의적으로 조금 더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에 관련된 세 가지는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췌장내 조직을 구성하고 인슐린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도와서 정상적일 때도 췌장 기능을 올려주는 점, 세 번째는 인슐린 반대작용의 호르몬으로서 혈당을 끌어올리는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시켜서 혈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비만에 관련된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소화기관, 특히 위장 내의 운동을 억제해서 영양소의 흡수를 지연하고 덜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초기에 소화불량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섯 번째로 뇌의 식욕중추에 작용하여서 포만감은 빨리 느끼고 배고픔은 최대한 적게 느끼도록, 느리게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두 기업만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1위인 노보노디스크와 2위 기업으로 올라오고 있는 일라이릴리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요 약물은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오젬픽과 위고비, 첫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서 내년 기대하는 고용량 리벨서스, 네 번째로는 포만감을 유발하는 아밀린 제품이었던 카그렐린타이드를 위고비의 세마글루타이드와 섞어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이상의 가장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일 것이라 기대되는 26년 정도 출시 예상의 카그리세마가 있으며,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아미크레틴이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주요 약물은 현재 위고비의 경쟁자로서 가장 빠르게 침투 중인 당뇨용 GLP-1인 마운자로와 비만용 GLP-1인 제바운드, 이 둘은 모두 티리제파타이드 기반이고 25년 후에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르프글리프론 같은 경우가 있으며, 마운자로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우수하지만 부정맥 등 부작용으로 커서 삼상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라타트루타이드가 있습니다. 이번 실적 그리고 분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정리드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기업 분석 및 비만 치료제는 네이버 콘텐츠를 통해서 전체 약물과 GLP-1 효과 비교, 보험급여 채택으로 수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주요 적응증 분야에 대한 소개를 남겨드리곤 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은 저용량 위고비의 신규 처방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총 처방량 기준 노보노디스크의 시장 점유율은 56%로 작년 1분기의 65%, 2분기의 67%에 비해서 일라이릴리가 마운자로와 제바운드로 진출하기 시작했던 이후 약간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가 이후에 3분기부터 53%, 54%, 이번 1분기엔 56%로 늘었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핵심은 작년에 위고비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신규 처방받은 사람들의 치료의 연속성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23년 5월부터는 23년 내내 신규 브랜드 처방을 줄인 상태에서 나온 실적이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제 위고비 공급 캐파가 크게 늘면서 다시 24년 1월 말부터 위고비 저용량 공급을 이전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렸죠. 실제 처방량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3월 말 기준으로 2.7만 건의 초기 신규 처방이 나오고 있고 5월 달에는 3만 건을 넘겼습니다. 이를 이해하시려면 초기 신규 처방과 신규 처방, 총 처방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초기 신규 처방량인 NBRX는 유튜브 브랜드 프리스크립션입니다. 약을 처음 복용하는 신규 환자를 의미하죠. 한 명당 한 개의 NBRX가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규 처방량인 NRX는 New Prescription입니다. 이미 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 동일한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해 준 것, 이것이 NRX의 기준입니다. NBRX는 완전 신규 처방이기 때문에 환자 한 명당 한 개만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NRX는 환자가 한 명당 뭐 두 번, 세 번 뭐 처방받는 양에 따라서 가능하게 됩니다. 위고비를 처방받을 때는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고용량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위 사진과 같은 식으로 0.25mm 혹은 0.5mm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1주차는 0.25, 5에서 8주차는 뭐 0.5, 9에서 12주차는 1mg, 13주차에서 16주차는 뭐 1.7mg, 유지용량은 2.4mg, 이런 식으로 용량을 늘리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인 총처방전은 TRX,
토탈 프리스크립션입니다. 신규 처방량과 재처방량이 TRX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한 번 처방해 신규 처방량은 1개월분으로 주고 만약에 한 달 뒤에 다시 찾아와서 재처방으로 리필로 2개월분을 처방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첫 번째 NRX에서는 1개월의 처방량이 나갔지만 두 번째에서는 3개월분이 나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NBRX는 한 명분이기 때문에 한 번이고 두 번에 NRX가 나갔으며 4개의 총 처방량이 나가게 된 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점은 저용량 위고비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 앞으로 매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에 대해서 위고비 저용량 생산 확대 차트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GLP-1 생산 캐파가 늘어난 만큼 그에 맞게 위고비 저용량 생산을 연초부터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상당히 좋은 스타트를 끊고 있죠. 차트는 저용량인 0.25와 0.5mm에 한정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용량이 늘면서 위고비의 점유율 확대가 발생하는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잿바운드에 맞게 가격을 약간 낮추고 저용량을 크게 늘리면서 점유율을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노보와 릴리 모두 공급을 빠르게 키우면서 가격을 약간씩 내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GLP-1을 공급하도록 하는 전략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잿바운드도 하반기에는 가격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만큼 적정한 수준의 적당한 속도의 가격이라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가파르게 신규 처방량이 증가한 점이 매우 좋았죠. 위고비의 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역량도 분명히 있겠으나 주요인은 GLP-1의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제품력이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이 있겠지만 노보노디스크의 경영진은 꾸준히 더 많은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 GLP-1의 가격을 점점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던 만큼 예상 범위 내의 움직임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개인적으로는 GLP-1의 가격 자체가 제조 비용에 비해선 상당히 이미 높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거의 90% 이상인데요. 타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미 더 낮은 가격에 출시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두 가지를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라 그러면 위고비의 1개월치 처방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2불입니다. 3만원이 채 안 되죠. 다른 부가적인 비용들이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생산 단가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난 만큼 가격을 일부 낮춘다는 구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위고비의 1개월치 처방 기준 국가별 가격은 미국이 약 170만원대이고 독일과 덴마크가 40만원대, 일본은 38만원대입니다. 미국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것이고 판매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이후 국제 가격만큼 가격 인하는 꽤나 자연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겠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매출 비중과 경쟁 그리고 일라릴리의 마운자로와 잿바운드에 대한 주간 처방량 데이터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자료는 플런스 에너지의 실적 발표에서 드러난 전력기기 쇼티지의 나비 효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선 최근의 배경 지식을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력망 상호 연결 대기열 문제에 대해서 유틸리티형 태양광 밸류체인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을 정리해봤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쇼스 테크놀로지는 2024년 상반기에 태양광 프로젝트들이 지연됨에 따라 중기적으로 매출 감소를 겪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허가 문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 비용 증가 그리고 길어진 상호 대기열 등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기적으로도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죠. 프로젝트가 분명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연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쇼스 테크놀로지는 미국 내의 유틸리티 태양광 프로젝트 기업 중에 캐파 50% 이상을 처리할 만큼 업계에서는 전체 상황을 솔직하게 잘 말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컨퍼런스 콜을 약 4분기, 6분기 정도 보다 보면 결국에 IR을 할 때 톤을 세게 말하는 기업과 솔직하게 말하는 기업이 구분되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는 캐나디안 솔라였습니다. 상호연결 대기열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특히 캐나디안 솔라는 그러다 보니까 상호연결이 이미 확보된 태양광 프로젝트 12기가와트와 14기가와트 시 정도의 스토리지 계약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부 부사장은 컨퍼런스 콜에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언급했으며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플루언스 및 ESS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것은 전력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하이브리드, 즉 태양광과 ESS를 결합한 상태가 조금 더 보편적이 될 것이며 혹은 오프그리드로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연결하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전용의 윈드팜이나 솔라팜을 구축하거나 혹시 터빈 발전소를 구축하는 식으로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높아질 거란 기대였습니다. 오프그리드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ESS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사례가 조금 더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틸리티 태양광 트랙터를 공급하는 기업인 어레이 테크놀로지의 컨퍼런스 콜이었습니다. 이전보다 공급망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들리기 시작했으며 리드 타임이 긴 스위치나 변압기 제품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점이 문제였죠. 특히 심각했던 것은 고전압 차단기였습니다. 설계 기준에 맞는 전력기기의 공급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호 연결 대기열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는데요. 대신 이런 것이 특정 설계 기준에 맞는 전력기기를 잘 공급받는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나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설계 기준에 맞는 전력기기를 대량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괜찮고 그렇지 않은 고객은 아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미국 내 전체 패널 대표 기업인 퍼스트 솔라의 컨퍼런스 콜이었습니다. 24년의 첫 2개월 동안 디벨로퍼들이 프로젝트 개발 지연을 겪었으며 배송 시점을 바꿔달라는 고객들의 요청을 많이 받았고 보통의 경우에는 가능한 고객과 협상하면서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납품 일정을 밀어주는 것은 합정하고 있으나 어쨌든 어레이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특정 고객들은 설계 기준에 맞는 전력기기를 대량으로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력망 상호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있다는 것이 문제였죠. 조금 더 발전된 전력망 대기열 차트 두 가지입니다. 왼쪽 차트에서부터 보면 스탠드얼론은 태양광이나 스토리지나 윈드 같은 이런 단일 제품만 까는 것이고 하이브리드는 주로 태양광이나 배터리 조합을 의미합니다. 유틸리티 태양광과 배터리의 조합이 워낙에 잘 맞기 때문에 전력망을 요청하는 배터리의 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죠. 오른쪽 차트로 보시게 되면 특히 전력망이 성숙했을수록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하이브리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향후 ESS 수요의 전망이 높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매출 변동 성이 증가했던 게 이번 분기엔 특히 안 좋았습니다. 플루언스는 피스컬 이어와 캘린더 이어가 다르죠. 회계년도와 일반년도가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계년도는 기업이 자체적인 회계를 위해서 연도 측정을 하는 것이고 일반년도는 저희가 보통 말하는 2024년 1분기, 뭐 2분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플루언스의 이번 실적 발표가 피스컬 이어 2분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3분기라고 적혀있는 것은 실제로는 저희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2분기고 그리고 4분기는 3분기를 의미하는데요. 이번 분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연간 매출 가이던스와 마진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됐지만 하반기의 매출 비중이 3분기에는 20%, 한마디로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2분기죠.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80%가 될 것이라고 소통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적혀있듯이 프로젝트 타이밍상의 문제이죠. 이어져서 다른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런 모양인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아쉬웠던 건 피스컬 이어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반기의 매출 비중이 3분기엔 20%, 4분기엔 80%로 이렇게 구성됐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를 파기하거나 취소하진 않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고객들이 조금씩 인도 시점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분기적으로 보자면 성장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가 문제입니다. 특히 현재는 프리캐시 플로우는 흑자 전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적자 성장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했는데요. 지연 문제를 최대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앞에 캐나디안 솔라에 비해서는 적게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루언스도 업계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이번에 따로 업계 전반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백로그와 파이프라인의 주문은 상호연결 대기열에 오랫동안 있었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시성이 높다 이런 언급을 따로 해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플루언스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수요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해석으로 본 펀더멘탈 정리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네이버 컨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컨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3주차 실적 발표 자료 중 총 18개 기업에 대해서 업사이클링 기업과 다운사이클링 기업을 비교 분석해보고 특히 중요한 컨퍼런스 콜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솔루션을 팔고 있는 기업 중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 냉각과 전력 기업 솔루션인 버티브와 이튼 앤벤튼 그리고 존슨 컨트롤스와 트레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매출 비중별로 나눠서 준비를 했으며 두 번째는 슈퍼마이크로와 AMD, 세 번째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네 번째는 클린 에너지 및 전력 인프라의 대표적인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빅테크 주간 코멘트에서 AI 수요가 25년까지 연장된 것에 대해서도 힌트를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노보노디스크의 1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입니다. 비만 치료제 개요와 NBRX가 주간 기준으로 작년
작년에 비해서 5배 증가했다는 것에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향후 노보노디스크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내용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고비의 가격 인하와 가이던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메르카도 리브레의 1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였습니다. 성장주 장기 투자 펀드가 좋아할 만한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아르헨티나의 평가절하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순이익이 71% 성장했던 EPS도 71% 성장했던 메르카도 리브레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좋았던 세 가지 이유, 아르헨티나 페소와 역풍의 디테일과 아르헨티나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본다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플루언스 에너지의 1분기 실적 발표 분석입니다. 유틸리티 태양광 밸류체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력망 상호 연결 대기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동안 연결되었던 전력기기 쇼티지 나비 효과와 현재의 파이프라인,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 자료였습니다. 현직에서 생각할 때 앞으로 출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몇 년 몇 분기까지 AI 수요가 강세일 것으로 예상하는지, 출원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강세를 이야기하는 디테일, 그리고 GPT-4를 교사 삼아 학습 코파일럿의 엔진이 됐던 오르카2의 비하인드와 AI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애플, 그런 애플이 온디바이스 AI를 위해서 노력하는 근본적인 이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